고령화 시대 부모 부양 다큐 시선 3년의 기록 한눈에 딱 봐도 20대로 보이는 이 청년 막노동자부 경력 6개월째라는 김재성 씨입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공사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이들을 잡부라고 하는데요. 재성군, 막노동 힘들지 않나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아, 추운 게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힘은 그닥. 아침 8시부터 2017년 3월 17일.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청년 일용직 잡부를 시작으로 다큐 시선이 첫 방송을 해드렸죠. 그리고 지난 3년간 택시기사, 집배원, 소방관, 경비원 등 늘 우리 곁에 있어 딱히 고마운 줄 몰랐던 공기 같은 직업군을 소개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에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그들은 경비원입니다. 국밥, 한식, 돈가스, 현직 국 먹고요. 다양한 취향만큼이나 자영업 천국이라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들춰보기도 했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 산업의 실태도 들여다보았습니다. 또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통해 생각의 여백을 채우고 쉼을 제공하기도 했고 마사지 하는 거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 세대의 이야기와 청년 세대의 이야기를 담아 공감하고 소통하며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깔끔아! 이해야! 이봐이! 고드. 아니. 그리고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반려동물과의 공존, 생태계 파괴로 인한 환경 문제까지도 과감하게 접근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KM53은 온몸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고 파란 만장 KM53은 50년 만에 돌아온 수도산 곰이 되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응원과 칭찬을 해주신 시청자들에게 용기를 얻고 때론 따끔한 질책을 하신 분의 의견을 담아 열정을 쏟아 제작해온 다큐 시선 3년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일 기승인 한파에도 이른 아침부터 할 일이 많습니다. 경력 15년 차의 베테랑 경비원인 김서연 씨에게도 오늘은 고된 하루입니다. 분리수거가 제일 힘들죠. 평생은 뭐 하면서 이것을 추가를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있는 날이면 대부분의 시간을 바깥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어느새 몸은 꽁꽁 얼어붙습니다. 이것도 건강 안 하면 못해요. 건강히 하고. 30대는 자기 실력이 최고고 40대면 돈 많은 놈이 최고고 50대 되면 아들 잘 된 놈이 최고고 60대 이상은 건강한 놈이 최고다. 그게 세상이 그런데. 아직까지 크게 아파 본 적 없는 것도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믿는 김서연 경비원. 김치에 밥이 전부지만 고된 일 뒤에 먹는 밥맛은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배고파. 집에 있으면 배고픈데 여기 먹으면 배고파.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이제 건강해. 이게 행복인데 사람들은 몰라. 건강해서 일한다는 거 이게 행복인데 말이야.
도시에 사는 노년층들에게 경비직은 중요한 일자리입니다. 2018년 2월에 방송된 내용이죠. 당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갑질 피해 중심의 아파트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도 견디기 힘든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죠. 최근 94명의 경비원 전원 해고를 예고한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가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측에서 10월 26일 날 입주자 대표회에서 용역을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도 12월 중순, 저 12월 초순 이거 될 때까지 노사 간의 협의라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경영상의 이유라면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1년 전에 제기한 그 휴게시간 진정권 그거에 대한 보복 조치 일종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도 시설이 주민과 경비원들이 겪고 있는 갈등의 배경에는 아파트 경비원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통해 다른 시선으로 경비원을 바라볼 때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비원들과 청소미화원들이 쉬는 휴게 공간이라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해고의 칼바람이 부는 중에도 이 아파트 주민들은 상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1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약간 금액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인상이 돼야 되는데 부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휴게 시간을 3시간에서 30분을 늘렸어요. 30분을 늘렸다는 거는 30분 동안 그 월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따지면 한 7, 8만 원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경비원분들이 양보를 해주셨고. 주민들은 경비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고 없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가능한 것은 바로 주민과 경비원들 간의 관계가 갑을이 아닌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도 역시 갑을이 아닌 동행이란 말로 바꿔 표기했습니다. 방금 괜찮죠. 내가 가는 앞길은. 덤프트럭 기사인 김영진 씨와 다큐 시선이 인연을 맺은 건 약 1년 6개월 전입니다. 일 다시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거는 6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전에 아르바이트로 한 두 달 정도 하고요. 어떠세요, 이거? 재밌어요, 그냥. 전에는 짜증이 나고 했는데 끝나면 무조건 더. 아, 힘들어. 이 소리가 저 정도 나왔는데 요즘은 힘들다는 소리 있어도 아, 오늘 또 하루가 이렇게 또 즐겁게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엄마! 신났네. 나 저거 새벽에 사서 좀 위에 애들하고 같이 놀으라고 술병만 보면 막 열이 확 받치는 게 하잖아. 식대질 확 나죠. 아, 진짜 왜 그래 좀. 어머니 눈치가 보이지만 술을 안 마실 순 없습니다. 세상이 다 있잖아. 술 먹는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전국적으로 한 100만 명 된대.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술 때문에 직장도 가정도 다 잃었습니다. 70이 넘는 어머니가 일을 해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예? 그냥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아씨, 슈퍼 문 열었을까? 그 생각부터 드니까. 김영진 씨는 기초생활 수급자 이제 기억나시죠? 김영진 씨는 알코올 의존의 그림자에 출연했던 사례자인데요. 술 때문에 가정도 직장도 다 잃었지만 술을 끊지 못하고 매일매일 술로 살아가고 있었죠. 아들이 천하만 먹고 놀면서 술병이나 수두르려면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알코올 의존증 환자 김영진 씨를 다시 만난 곳은 경기도에 있는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입니다. 자신의 술 때문에 어머니와 딸이 지쳐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병원 치료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는 식으로 못 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애들이
상처 많이 받을까 봐. 불쌍해 언니. 네. 아까 막 울었어요. 이제 막 울잖아. 네. 그러면서 딸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엄청 울었어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병원에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영진 씨의 첫 번째 치료는 몸에 있는 알코올을 빼내는 해독과 금단 증상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힘드셨어요? 조금 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죽을 심정이었어요. 아, 좀 편안하게 좀 쉬고 싶다. 계속 막 이제 술에 시달린다고 주변 잔소리에 시달린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냥 편안하다는 생각만 들어요. 3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은 김영진 씨는 단주에 성공했습니다. 술 드셨을 때하고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 훨씬 생활이 훨씬 유태하죠. 뭐부터 시작해서 뭐 금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질이 아주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을 보는 시선도 틀려지고 예전에는 차주들이 일을 내보내면 불안해서 못 살았대요. 혹시 다들 눈치채셨지요? 방송 당시에는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것이 부끄러워 얼굴을 가렸는데 지금은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은 재발이 많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단주자로 한치 부끄러움이 없다는데요. 참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애들이 좋지 뭐. 술병이 없어 일단은 집에. 우리 집에 술병 있는데. 술병이 없어. 우리 집에 술병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없어 그거. 아이고 막 며칠 만에 한 번씩 한 박스씩 해가지고는 자고 가져가라 그러고 이랬는데 내가 가져가려면 창피해서나 가져가기 싫어서 안 가져가고 그랬는데 일단은 술병이 없어져버렸어요. 다들 알코올 의존증을 개인의 문제라고 할 때 박효시 선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씨에게 치료를 적극 권유했습니다. 완전히 진짜 하늘이 주신 기회였죠.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그 알코올 중독자가 전국에 뭐 300만 명인가 그렇대요. 잠정적인 숫자까지 합치면 잠정적인 알코올 중독자까지 합치면 10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인구 성인 인구 중에 반 이상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내가 됐고 병원도 거기서 거기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처음 딱 병원 입원실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일주일 있다가 전화를 하게 해주는데 이제 입원하고 일주일 후에 엄마한테 전화를 첫 전화해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여기는 병원 아니야, 우리 대학교야. 한 가정의 아빠로 또 아들로 떳떳해진 김영진 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날까지 다큐시선 제작진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어머니 나도 좀 주세요. 언니 나도 좀 주세요. 밥 좀 빨리 주시오. 앞치마 잘 먹겠습니다. 잣죽에 직접 담근 간장게장. 기억은 흐릿해져도 엄마 입맛만은 그대로입니다. 맛있어? 엄마가 7년을 버틴 건 딸의 음식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가슴이 아플 때가 내가 그렇게 야단을 쳐고 야단을 쳤는데도 내가 이렇게 먹을 걸 드리면 그걸 드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걸 갖다 줬을 때 그걸 던져버리지 그걸 드시겠어요. 근데 그 드실 적에 진짜 마음이 찢어져. 그게 제일 불쌍해. 차라리 안 먹는다고 던져버렸으면 내가 이런 미안함 마음이 안 들지. 근데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어떡해.
2017년 8월에 방송한 치매와 함께하는 사람들 편입니다. 치매 엄마를 돌보는 딸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매 인구 1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오롯이 개별 가정의 몫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분을 못 참아 그만.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던 이유는 그들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사회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큐 시선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감성을 자극하는 장치를 쓰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풀어냈기에 오히려 더 강한 울림이 있어 애청자가 되었다는 기업인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상식을 갖춘다는 것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이 어떤 일이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가 있어야 그것이 상식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큐시선이 다루는 주제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현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교육적인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큐시선 같이 우리 사회에 있는 이야기를 좀 더 쉬운 방식으로 풀어내서 우리 모두가 좀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의 두께를 좀 두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송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이건 제가 나레이션을 했던 방송이네요. 이미 고령 사회가 되어버린 농어촌 어르신들의 영원한 친구인 만물트럭 사장님 이야기인데요. 150편 중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덤으로 사랑도 하나 가득 실었습니다. 음악 소리에 홀리듯 모여드는 사람들. 어쩌면은 영월 산골의 어르신들은 트럭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채취를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인데 그래 이제 팔아 주려고 그래 뭐 두 시간씩 한 시간씩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때 내가 이제 뭐 눈물 나. 거짓말이 아니야. 고맙고. 베테랑답게 명당의 자리를 잡으면 금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 이 촌에는 한 사람 사면 너도 나도 산다고. 하고 많은 사람 많은. 아유 그렇게 이렇다 그래. 참 뭐 없는 거이 없니. 이게 만물 사랑께. 시청률 랭킹 2위는 빈곤 비즈니스 쪽방촌의 비밀 편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합니다. 약 1200여 개의 쪽방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에서도 가장 큰 규모인 동자동 쪽방촌입니다.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을 칸칸이 쪼개어 한 평 남짓의 작은 방을 만든 건물들입니다. 이상준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무려 50년을 지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인스턴트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월세가 좀 더 저렴한 정수 씨의 방은 발을 뻗기조차 힘들 정도로 좁습니다. 잘 때는 그럼 발 어떻게 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네? 이리야. 그래도 다리를 보통 피고 자잖아요, 사람들이. 한 달에 25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지만 그는 이곳에서 마음 편히 잠을 자거나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집주인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걸까요? 인근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거의 안 사시겠죠?
예, 그 임차 이제 보통 쪽방은 건물주한테 임차해서 그 임차인이 관리인, 이제 여기서 부르기는 관리인이라고 하죠. 실은 임차해서 그분들이 살고, 실제 건물 소유주나 분들은 거의 안 산다고 보면 돼요. 거의 안 살죠. 줄 살 환경이 뭐지 안 되잖아요. 실제로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는 평균 30% 내외로 대부분 타지에서 살고 있는 부지의 지주들입니다.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월세 수익이 뭐 천차만별이겠어요? 월세 수익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방 하나에 뭐 20만 원, 뭐 이제 개인이 하는 거는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이라고 하면 10개면 300인데, 그러면 땅이 15평인데 한 300 수익이 되는데 팔겠어요? 돈도 그냥 현금으로? 현금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짭짤하죠. 현금 거래니까 추적이 안 되잖아요. 사용하는 화장실은 최소한의 주거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쪽방을 세워놓은 건물주들은 빈곤층의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가는 현실을 보여주어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낡고 지저분한 쪽방이라도 할아버진 이 공간이 소중합니다. 대구의 한 쪽방촌입니다. 과거엔 하숙집들이 많았던 곳이죠. 최삼돌씨는 넓은 마당이 있는 이 집에서 8년째 살고 있습니다. IMF 시절 어렵게 배운 각설이 타령으로 지금까지 밥벌이를 하며 지냅니다. 주인 아들이지. 아, 집을 팔렸으니까 계약금 받았으니까 이거 좀 배워줘야 된다 하면 서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요. 나는 더 사고 싶은데 일단은 이건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나는 권리가 없어요. 다행히 이번엔 2층에 빈방이 있었습니다. 한 평 내외의 작은 방입니다. 아이고, 이게 있을만 하겠어요? 있을만 하지. 잠은 죽은 자가 있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비좁은 방. 인숙 형태로 쪽방들이 밀집돼 있는. 방송 당시 방을 구하려던 최삼돌 씨, 단독주택 1층 마음에 드는 방을 구했는지 궁금하시죠? 불을 켜는. 불을 이하방에 구하려고 그래요. 아, 이번에 사탁한다. 지난 1월 말 대구의 서문시장에서 각설이 최삼돌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솔빔을 입었다는 것만 달라졌지 여전했습니다. 상인들은 매일 봐서 지겨울 만도 한데 어제도 오늘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와서 자판을 벌리고 각설이 공연을 하는 최삼돌 씨의 영원한 팬이었습니다. 아이고, 돌아서겠습니다. 돌아서. 전통 돌아서. 진짜 많이 해보겠습니다. 시장 파는 게. 경기가 안 좋아 요즘 장사가 시원치 않다는데요. 이날은 대략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했잖아요. 잠깐 하고 2만 천 원 팔았어. 2만 천 원 팔았네. 많이 팔았네. 2만 천 원. 자, 최삼돌 씨가 새로 이사한 집입니다. 두어 평 남짓한 방에 작은 부엌이 딸린 단칸방인데요. 애초에 바람대로 리어카를 놓을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지만 성에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예전에 살던 집은 좀 어땠었나요? 아, 집이 넓었습니다. 넓어 참 좋았습니다. 그 막 구름마다 만들어 막 밀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좁아요. 밀어 막 대문에 막 받치요. 운전 잘해야 돼요. 운전 잘만 해보면 여기 받치요. 그 넓어라 집이 넓어라는 쑥 들어가가 막 끝나고 막 나갈 때도 숨고 나가는데 여기는 운전 잘해야 돼. 운전 잘만 해보면 여기 정말 팔 다치요. 대문이 좁아요. 또 그다음에 골목도 좁고. 그런데 그렇게는 이제 살기가 힘이 됩니다.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에는 페이지 줍고 낮에는 각설이 타령을 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마음에 드는 방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더 슬픈 현실은
가지지 못한 이들의 쌈짓돈이 가진 자들의 주머니를 채운다는 겁니다. 다큐 시선의 모든 콘텐츠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한데요. 이 사이트에서 무려 144만 회 조회를 기록한 영상은 1회 방송된 청년 일용직 잡부입니다. 반면 다큐 시선 홈페이지 다시 보기에서는 2018년 7월에 방송된 장애아동의 엄마로 산다는 건 편이 최고 조회를 기록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온몸으로 들어서 옮깁니다. 으쌰. 엉덩이 딱 이쁘게. 2019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죠. 미술계의 친일. 미술, 음악계의 친일 잔재를 찾아내 알리는 신년 기획. 우리 곁에 친일 잔재 3부작을 방송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달의 PD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기에 다큐 시선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진일 문제를 해결하여서 비로소 한국도 나아가서 남북 간의 진정한 전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성을 갖고 또 진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언론 그리고 반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가 많습니다. 첫 출동에서 마주하게 된 끔찍한 경험들 그리고 누군가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감 또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은 소방관의 운명처럼 따라다닙니다. 이런 경험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어떤 현장이라도 한 걸음에 달려나가는 소방대원들 그들은 충격적 사건의 기억들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경험들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스스로 헤어나오기 힘든 고통의 늪이 됩니다. 수많은 위험 상황과 늘 직면해야 하는 소방대원들. 그러나 그들에게 지급되는 위험 수당은 월 6만 원이 전부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관의 처우는 지자체마다 달랐습니다. 소방 장갑과 방호복이 부족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소방관 영웅의 트라우마 편을 통해 알렸습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등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90여 개가 처리될 전망입니다.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함께 박수치고 환영할 일은 소방 공무원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라고 하죠. 시마다 도마다 소방관에 대한 처우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진짜 뭐 아시는 것처럼 장갑이 없는 데도 있고 뭐 되게 좋은 데도 있고 반면에 있는데 이제 국가직이 되면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다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장비를 다 똑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좋은 것 같고요. 아 그동안에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그 국가직이 되면 4월 1일자로 전환이 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공무원 5만 명 소방공무원들이 그 합심해서 국가직이 됐지만은 그 앞으로는 눈높이에 맞게 더 좀 일을 열심히 해서 국민에게 보답하는 그 소방관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골문 상처는 피고름을 짜내고 치료를 해야만 새살이 돋듯이 수십 년간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고질적인 문제들은 드러내놓고 수술을 해야만 한 발 더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다큐 시선의 작은 외침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KTX 여승무원 복직 투쟁입니다.
이 문제는 2006년에 시작돼 10수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워낙 긴 시간이 흐른 탓에 지쳐가거나 국민들의 기억에서 지워져가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 다큐시선은 광화문 1번가를 통해 해고된 여성무원들이 복직투쟁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소개했습니다. KTX는 정차하지 않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정차하는 평택역입니다.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는 이들은 2006년 해고된 전직 KTX 여성무원들입니다. 35분 출발해서 바로 내려가주세요. 아, 저는 이번에 마지막에 3차로 마지막으로 입사를 하게 됐죠. 저희가 마지막 입사자고 제가 3차를 마지막으로 대표를 해서 저도 같이 여기 평택역을 발령받았습니다. 들어온 지 이 역에 발령받은 지는 지금 딱 오늘이 일주일 넘어간 거예요. 7일째 됐습니다. 네, 저는 안전이 초짜이자 신입이죠. 지난 2월 1일 해고된 여성무원 중 복직 희망자 전원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13년의 길고 긴 투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KTX 여성무원의 투쟁사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복귀까지 약 13년 정도 걸렸죠. 예. 그때 제가 투쟁 현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출산을 했는데 다음에 출산을 한 그 아이가 올해 중학교에 입학을 하거든요. 저희 가족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잘 이해는 못하세요. 그런 일 당하면 그냥 에이 똥 밟았어 그러고 등 돌리면 그만 아닌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똥 밟았어가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거짓말쟁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듣지만 그냥 떼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저희 복직을 바라보는 눈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고 그건 개인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두고라도 어쨌든 사회 문제 하나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있다. 어쨌든 첫 단추가 끼어졌다라는 의미에서는 저희 복직 자체도 그 나름의 그런 의의가 있지 않나. 우리 사회의 아픈 손가락 하나가 치유된 셈이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해고될 당시에는 승무원이었는데 복직된 지금은 영무원입니다. 상처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복직하는 준비하면서 복직 선택해서 복직까지 한 게 약간 치유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 약간 심리 상담 받는. 직접 고용의 저희 원직이 승무직이었잖아요. 근데 승무직으로 저희가 복직을 한 건 아니었고, 그래서 복직을 했을 때에도 조건이 만약에 승무 사업 자체가 철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영무 지금은 영무로 복귀를 하지만. 이제 승무직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승무직으로 갈 수 있게끔 문을 열어두겠다라는 게 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고용은 됐지만 승무직으로의 직접 고용은 아니기 때문에 반이죠, 반. 계속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오면 이제 피곤해서 아이랑 자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이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쉴 수가 없는 거죠. 아이랑 놀아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어요.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사실 제가 혼자 이제 거리를 하다 보니까 세금을 제외하고는 이제 세금 제외하면 130만 원대 이렇게 수령을 했어요. 수련 동안 제가 모은 돈이 지금 딱 이 돈이거든요. 15만 원이에요. 이게 때문에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찾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게 하고 싶어서 이제 양육비라도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자기가 살기 힘들다고 네.
그러고 나서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아이도 보겠다는 얘기도 없고 학교에서 뭐 가족들의 특징 같은 거 적을 때 아빠는 잘 모르니까 그럴 때마다 아빠 생각해 보자구나. 그러니까 아빠 그럴 때마다 자꾸 보고 싶고. 연락해본 적도 있어? 나로? 최근에 아빠한테 문자 보냈는데 닫자. 10명 중에 7명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우리 사회. 2019년 4월 양육비 왜 안 주십니까? 편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운영진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방송한 지 약 1년이 지난 2020년 1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육비는 아동의 생명권으로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단초가 마련된 셈이죠.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하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우리 씨. 제가 병원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 애가 막 예를 들어 독감이라든가 이런 거 걸리면은 쓸 수가 없거든요. 눈치도 보이고. 근데 이거는 제 일만 돈 맡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키우기에는 설계사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수입은 적더라도 애들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7살, 4살. 어린 두 아이 양육이 우선이라 직장이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상 따라오는 문제가 생활고인데요.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아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양육비라도 받으면 숨통을 틀 수 있을 것 같아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하고 있지만 아직 받질 못하고 있다는데요. 양육비는 어떻게? 양육비는 지금 총 애가 지금 올해 8살인데 6번 정도 받은 거 말고는 현재 받은 게 전혀 없어요. 얼마죠? 처음에만 30만 원 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가 한 5번 정도 내주고는 5번 내주고 말더라고요. 그럼 애기 8살 때까지 한 150만 원 정도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죠. 한 70만 원 정도? 그 정도 받았어요. 30만 원 받고.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지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안 주면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자기 자신은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줘야겠다는 것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이에요. 지금 뭐 가압류라든가 채권추심이라든가 동산 가압류라든가 뭐 통장 가압류라든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다 할 생각이에요. 소송도 불사하고 지금 소송만 지금 5년째인데 판결문이 나와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판결문이 나오고 조정 문서가 나와도 이렇다게 지켜라 뭐 판사님이 직권으로 뭐 이거 돈 이만큼 내라 하고 해도 벌금만 내고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 같은 경우에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정부나 주요 기관, 지자체가 나서 시스템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다큐 시선이 외쳐보았지만 아직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난민 문제, 공익제보자의 보호,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교통안전법 등이 그런 것이죠. 다큐 시선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재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랑비가 되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이곳으로 무려 4시간이나 걸려 무대에 선 그.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혜인이 하준이보다 1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혜인이는 하준이와 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번만 살펴주십시오. 혜인이 부모님 모두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립니다. 보자마자 눈물부터 났죠. 같이 촬영을 해주셨던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분노할 때 옆에서 같이 분노를 하셨고 저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할 때 저희 옆에서 같이 부둥켜안고 울어주시기도 했었고 보통 이제 저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EBS라는 방송국 자체가 딱 생각하면 그냥 교육방송부터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다큐 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여기에서는 뭔가 늘 남들이 다뤄주는 비슷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뭔가 좀 다르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갔다 대화도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안내로봇 QI입니다. 지금은 EBS 다큐 시선 방송을 촬영하고 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공상과학 만화에서는 등장했던 인공지능 로봇. 드론이 우리 곁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다큐 시선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세상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퍼스트 무버의 역할도 했습니다. 한 번만，然后在这里，你这样的话，你在你的眼霜，你眼睛这块揉的时候呢，你就不要拿手涂了。这个真的是特别的细腻。就给你5分钟的时间，我在咖啡厅。现在要给大家秒口红了，我现在涂的口红原价128给大家69，5分钟哦。 5分钟就开始了，先拍下来，大家能看到下边的黄色的。嗯，我估计有点难。你我是拿，我直接是拿口红。这个是霓裳的，性价比特别高。冬天这个时候呢，我们就是要珊瑚红，好看吗？这个东西特别的滋润，它是润唇膏，就是让你把它当做润唇膏。5、4、3、2、1。 온라인 마케팅, 전자상거래 교육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요즘 열렬한 플랫폼, 평범에서 팔린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편을 통해서 이커머스 산업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야, 장유정 노래 어머나 틀어도 장윤정의 어머나 시작합니다. 어허. 디지털 시대의 큰 과제 중에 하나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인데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편에서는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 세대들이 쉽고 재미있게 디지털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어디야? 결제인데. 만약에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고 현재와같이 배출을 한다면 2100년도 기온은 거의 4도씨를 육박하게 되는. 이거는 분명히 마지막에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폭염이 재난이 된 건 하루 이틀 일도 남의 나라 먼 이야기도 아니죠. 한 90% 이상은 얼추 폐사가 된 것 같아요. 습도 안 맞고 날 덥고 벌레한테 최고 아닙니까? 하우 농사 못 짓겠어 아주. 폭염이다 어떤 재해다 큰 피해를 받는 분들이 취약계층이죠. 근데 그분들은 피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죠. 1도시의 폭염,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 등 다양한 주제로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환경 이야기를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대안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우리 곁에.